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자, 지난주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런앤런이 벌써 1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열심히 달려 나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예고해 드렸던 게 뭐죠? 네, 강의로 2주 동안 풀 영상을 한번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런앤런의 가장 큰 목적은 네, 배우는 겁니다. 네, 런앤런 배우고 달리자잖아요. 그래서 배워야지 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배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번 주에 해드릴 강의는 기초 강의입니다. 기초 강의 중에서 그 세 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캔들 강의, 두 번째는 지지선과 저항선, 세 번째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는 다루지 않았던 기초 강의 내용이고요. 주식을 정말 이제 시작하신 분들, 몇 달 안 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은 강의예요. 하지만 뭐 1, 2년 되셨다고 해도 도움이 되실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항상 원리를 설명드리니까요. 원리를 알고 모르고는 투자 수익률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오늘 기초 강의를 하면서 원리 부분들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기초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주식의 아주 기본은 잡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심화 강의로 기법 강의, 런앤런에서 보여드렸던 강의 중에 3개 뽑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52주, 네, 1년 특집으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52주 특집 네, 첫 번째 코너 기초 강의 화면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초 강의입니다. 다음 주는 심화 강의고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기초 강의에서 세 가지 강의를 연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캔들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기본 중에 기본은 뭐예요? 캔들이에요, 캔들. 네, 기술적인 분석의 차트를 보면 캔들이 모여서 지지선도 되고 뭐 저항선도 되고 이평선도 만들어지고 기법도 만들어지고 주봉도 되고 월봉도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뭘로 표현하죠? 캔들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차트가 캔들 차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선 차트도 있고 점 차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차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은 캔들이에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기법도 그렇고 뭐 다른 주식 방송을 보셔도 99%는 아마 캔들을 기본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만큼 대중적이고 활용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캔들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주린이 분들 중에 주린이 분들께서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강의고요. 내가 주식 실력이 있다고 해도 분명히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캔들의 이해와 활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캔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캔들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주가를 예측하고 싶기 때문이죠. 주가를 예측하면 뭘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예측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게 뭐라고요? 네, 캔들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주가 분석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기술적 분석, 두 번째 기본적 분석인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시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술적 분석 위주로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말씀드릴 강의도 다 기술적 분석이에요. 주가의 과거 움직임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거고요. 기본적 분석은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주가와 내재 가치의 불일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런앤런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강의 많이 해드렸으니까 또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이따가 보시는 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강의는 기술적 분석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캔들의 기원. 이거는 굳이 몰라도 되긴 하는데 간단히만 한번 살펴볼게요. 뭐 알아두면 좀 좋잖아요. 역사 같은 건데 그 혼마 문의 히사가 캔들의 창시자입니다. 일본 이름이죠, 딱 봐도. 18세기 일본의 쌀 가격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캔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캔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쌀 가격의 변화를 추적하기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캔들이 만들어졌고 주식을 예측하는 데에도 캔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쌀 가격의 시초가와 최고가, 최저가, 종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누가? 이 혼마 문에 히사, 네, 일본 사람이요. 그래서 쌀 가격의 시초가,
시작 가격, 최고가, 당일의 최고가, 당일의 최저가, 당일의 마감 가격.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걸 차트로 표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캔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캔들이고요. 이 캔들을 아셔야 앞으로 나오는 무수한 기술적 분석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의 기본은 뭐다? 네, 언제나 캔들입니다. 캔들이 뭐예요? 초입니다. 초. 양초. 영어로 하면 캔들. 네, 요게 양초죠. 그래서 캔들은 양초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뭐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죠.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캔들은 이렇게 양봉과 음봉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왼쪽 그 양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양봉은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네, 양봉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시작을 해서 장중에 올랐다가 여기까지 올랐다가 내렸다가 여기까지도 내렸다가 근데 궁극적으로는 네, 여기서 끝났을 때 여기서 이제 양봉이란 게 만들어지고요. 옆에는 이제 음봉입니다. 주가가 하락한 거죠. 네, 음봉을 보시면 시작은 여기입니다. 시작은 여기에서 장중에 여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하락해서 마감했을 때 그래서 여기 시가와 고가, 저가와 종가가 있죠. 그래서 음봉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뭐 캔들의 기본이에요. 뭐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요 부분들은 모두 다 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양봉이라고 할 때 어때요? 제가 이제 가격은 그냥 임의로 한번 정해봤어요. 여기가 4,000원 최저가, 그 다음에 시가가 4,200원, 종가가 4,800원, 고가가 5,000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을 거잖아요. 주식이 주가가 시작해서 장중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데 최고가 여기 찍었어요. 그래서 윗꼬리에 최고가가 여기서 찍혔고요. 주가가 내려오다가 최저가 찍혔어요. 최저가의 하단, 그 다음에 종가, 그죠? 종가 부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시가는 여기, 종가는 어디예요? 네. 여기죠, 여기. 네. 이렇게 마감했고 장중 고가, 장중 저가 이렇게 마감했을 때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음봉은 어디서 시작했겠어요? 양봉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게 양봉이죠? 네, 음봉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 음봉이 되겠죠. 그래서 양봉과 음봉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들의 형태인데요. 지금 맨 끝에 보이시는 게 뭐예요? 장대 양봉. 시작부터 끝까지 주가를 계속 밀어붙인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그죠? 네, 좋아하는 장대 양봉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불을 뿜었을 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밑꼬리를 길게 단 양봉. 여기가 시가죠. 시가를 시작해서 이렇게 막 주가 막 떨어지는데 하지만 종가 부근에 시가 위로까지 올려 세웠어요.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건 보시면 이제 시작 가기는 여기입니다.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긴 양봉이고요. 요거는 매수와 매도의 경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가와 종가가 별로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장중에 훅 떨어졌다가 훅 올랐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은 매도 세력도 강했고 매수 세력도 강했고 팽팽한 힘의 균형 이걸 도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장대양봉보다 더 좋아하는 점상한가입니다. 네,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똑같이 상한가에 붙어 있는 거 어마어마한 매수의 힘이 붙어 있을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반대의 경우는 이제 똑같이 반대죠. 장대음봉입니다. 주식이 여기서 시작해서 종가까지 쭉 떨어져서 마감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죠. 장대음봉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인데 크게 급락했다가 장중에 좀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시가와 종가가 별로 차이는 안 나고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장중에 투자 심리가 크게 무너졌지만 그래도 중간에 투심이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시가죠. 예, 장중에 이제 양봉을 띄우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해서 밀렸기 때문에 뭔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좋지 않은 차트고요. 이것도 이제 도지입니다. 아까 빨간 도지, 이렇게 파란 도지인데 도지는 이 색깔이 중요하진 않아요. 예, 어차피 시가와 종가가 별 차이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윗꼬리가 길고 아랫꼬리가 길다는 것. 매수와 매도의 경합이 강했다는 것. 이게 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네, 점하한가입니다.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똑같이 하한가에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 네, 마이너스 30%로 훅 시작해서 아예 풀리지 않은 거. 점하한가.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캔들을 분석하실 때 중요한 건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 모든 캔들에는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캔들은 없어요. 거래가 있으니까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거래량은 캔들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캔들의 거래가 많이 실리면 많이 실릴수록 그 캔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대양봉과 장대음봉에 실린 대량 거래량은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건 장대양봉에 거래가 많이 실렸으면 그 양봉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장대음봉에 거래가 많이 실렸으면 그 음봉이 더 커져서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주가 상승 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 하락 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다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라는 뜻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딱 일봉입니다. 일봉.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거래가 이렇게 동반되면서 올라가요. 이건 긍정적인 형태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동반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긍정적인 형태고요. 반면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가 감소한다는 것은 매도의 힘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자금 매수에도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정리를 하면 아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가 계속해서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좋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보는 거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 이거 자금 매수에도 좀 돌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 이건 위험한 신호예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구나. 또 이 경우도 볼게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가 붙지 않고 횡보하거나 아니면 거래가 떨어져 오히려. 그러면 조만간 상승의 힘이 약해질 수 있겠구나. 이게 캔들과 거래량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들과 거래량을 이용해서도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양봉, 음봉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장대 양봉이 팍 튀어오르면서 거래량이 쫙 동반된다. 최근에 기록했었던 일봉의 고가를 돌파하는 힘이 나타난다면 요거는 캔들상 매수 타점이라고 합니다. 캔들을 통해서도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직전 캔들의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동반된다면 돌파에 대한 힘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캔들이 이렇게 있어요. 조금 올라왔다가 캔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캔들에서 돌파하는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 매물대를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했었던 세력들이 다 소화되고 상승으로 힘이 바뀌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잡으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형태들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 이제 아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꾸준히 주가가 올라갔죠.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화살표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비슷하죠? 이렇게 캔들 일봉 일봉 쫙쫙쫙 있는데 일봉에 이런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확 나오고요. 거래량도 훅 실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의 주가가 좀 올라갈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좀 들어옵니다. 네,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캔들의 고가 부근을 돌파할 때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 이렇게 만들어지면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볼까요? 네, 여기 돌파를 하고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단기간에 상당히 큰 한 30% 정도의 수익을 본 거죠. 일봉만 이용해도 이 정도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예요. 매도 타점인데 결국은 이제 많은 봉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거래량도 수반되면서.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많은 봉들의 저가를 훅 깨면서 큰 양봉, 음봉이죠. 큰 음봉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거래량도 많이 실려요.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입니다. 네, 매도를 안 하시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쭉쭉쭉쭉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량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음봉은 매도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매하실 때 크게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신 게 없을 거예요. 대량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은 매도 신호입니다.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역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좀 평온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음봉이 훅 떨어졌어요. 거래량도 엄청 크게 실렸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요?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 신호.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거 못 팔 것 같은데요. 파셔야 돼요. 안 팔면 더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기술적 분석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전에 있었던 저점 라인을 대량 거래량 수반해서 이탈할 때 매도 신호. 물론 내가 이 종목을 굉장히 이제 자신 있게 샀어요. 뭐 예를 들면 펀더멘털 분석, 실적 분석 확실하게 한 종목이라서 차트 흔들려도 나 흔들리지 않고 보유할 수 있어. 그러면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이건 이제 기초 강의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량 거래가 수반된 장대 음봉은 매도 신호다.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어야 이 손실을 피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매도 안 하면 이거 그냥 그대로 맞는 거예요.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이때 손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래서 장대 음봉 대량 거래량 수반되면 매도한다. 이거 공식처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사례 한번 더 볼게요. 이거 똑같죠? 네,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신호다?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 신호. 시장가로 매도하세요. 네, 시장가로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네, 여기서라도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 안 했으면 쭉쭉쭉쭉쭉 밀리면서 이때는 전혀 매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운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기초강의입니다. 기초강의 중에서 이제 캔들과 지지저항선, 그 다음에 상승하락 추세에 대해서 할 건데요. 1강 캔들 강의는 마쳤어요. 오늘 기초강의는 총 3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캔들 강의의 풀버전도 또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세부적인 강의 내용이 또 있으니까요. 저의 강의, 기초강의 풍부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풍부한 이제 강의 내용 제가 평일 장중에 모두 다 올려드립니다. 시간만 가지고 오시고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공부할 자료는 무한히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실력 향상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